끈기가 참 대단하군요. 예. 박종팔 선수는 한국 챔피언이고 9전 8승 1패 7KO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래 보기 드문 강펀치로서 새로운 유망주로 아주 각광받는 그런 그 우리 한국의 중량급 선수인데 특히 이 미들급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수 선수가 가이스 후미오를 눌러 이기고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선수로서 동양 챔피언이 됐던 그런 체급이고 이 참 그 황금의 체급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건데 참 빈 자리를 놓고 이 두 선수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누가 이길지 참 궁금하군요. 네.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리고 여하튼 동양 챔피언으로서는 미들급이 한계체의 체급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김기수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그 기금택, 임병모 선수 등이 그 미들급을 지금까지 지켜왔었죠. 제일 오래 지킨 것이 유재두 선수가 거진 그 한 7년간을 타이틀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처음에 캐시어스 나이토 선수에게 71년 7월 달에 캐시어스 나이토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은 이후 네. 작년 12월 달에 강원 선수에게 21차를 방어하는 동안 7년간을 동양 미들급 챔피언을 지키고 있었죠. 유재두 선수가요. 네, 네. 지금 그 체격을 비교하면 캐시어스 나이토가 신장 1m81cm, 박종팔 선수가 1m77cm, 4cm가 이제 캐시어스 나이토가 더 크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혼혈 선수인데 말이죠. 네. 이 선수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네. 5년 동안 쭉 쉬다가 74년 7월 현재 그 WBA 챔피언인 구토호구 싸우다가 지구서 이제 5년 동안 쉬다가 78년 10월에 컴백을 해가지고 제1전을 했는데 KO로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3월에 하쿠사 스톰이라고 그 임재근 선수하고 싸워서 주거니 박거니 서로 이기고 졌던 그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선수를 7회 KO로 이겼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펀치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왼손잡이 선수이니까 우선 그 아웃복싱을 구성하면서 상대를 받아치는 그러한 작전의 그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들어오는 선수를 그 타이밍만 맞춰서 잘 받아친다면 아직까지 그 펀치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체력 관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토에게 불리한 것은 다만 그 나이라고는 이것이 하나의 핸디캡인데 말이죠. 박종팔 선수가 아주 강한 그 펀치의 소유자입니다만은 9전 8승 1패라고 하는 약간 그 일천한 전적이 38전 29승 3무 6패라고 하는 노장 선수를 맞이해서 어떻게 싸울지 이것이 참 궁금하군요. 그렇죠. 네. 박종팔 선수는 그동안 77년 11월 달에 데뷔를 해가지고 네. 신중왕전에서 강승환 선수의 그 판정승을 이기고 나와서부터는 계속 그 KO승으로서 지금까지 도달했던 선수고요. 네. 하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19살 아닙니까? 네. 19살로서 앞으로 장창하게 피어나는 선수로서 계시어서 나이토 선수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죠. 네, 앞으로 다가들 네, 지금 그 바카틀 구사는 계시어서 나이토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박종팔. 네, 왼손 서버는 나이토. 네, 상당히 그 노련미를 보이는군요. 나이토 네, 그렇죠. 말이죠. 네, 그리고 근육도 말이죠. 지금 그 흐트러지질 않고 단단하게 모아져 있는 걸 보니까 체력 관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박종팔 선수도 이 왼손잡이 선수를 맞이해서 뭔가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되겠는데. 네, 다가서고 있습니다. 박종팔, 강펀치의 소유자 박종팔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 챔피언 동양 1위, 동양 2위인 캐시어스 나이토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동양 미들급 타이틀 경쟁입니다. 네, 이 몸이 빨라서 살짝 피하니까 박종팔 선수가 재결에 넘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아주 그 만만치 않은 노장을 맞이해서 제1회전이 끝났습니다. 1회전 볼 때 어떻습니까? 1회전에는 아직까지 그 두 선수가 리듬을 타지 못했어요. 두 선수가 같이 그 리듬을 타야지만 서로 그 펀치의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데 서로가 아직까지도 그 두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그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탐색으로 끝났다 그런 네. 얘기가 되겠군요. 박종팔 선수가 너무 이제 초반부터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피하면은 저렇게 그 중심을 잃어가지고 아까 넘어지는 그렇죠. 그런 거기에서 있는데. 신인과 노장과의 그 차이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38전 29승
3무 6패라고 하면은 대단한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고 29번 이긴 가운데에서 17번을 KO로 이긴 캐시어스 나이트. 박정팔 선수는 8번 이긴 가운데에서 7KO. 1패가 있는데 이것은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강응원 선수에게 KO패로 한번 그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캐시어스 나이트 선수가 68년도에 프로에 데뷔를 해서 아주 그 일본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70년도에 일본 미들급 챔피언을 탈환해가지고 3초까지 방어를 해가지고 이금택이가 그 당시에 그 미들급 챔피언이었었습니다. 네. 그 이금택 선수에 도전을 해서 타이틀을 이금택 선수한테 뺏어갔죠. 네. 그렇다 다시 1차 방어전에 유재두 선수의 도전을 받아서 다시 뺏기고 그래가지고 일본서 좀 침체되기 시작을 해서 71년도 74년도에 가서 결국엔 권투를 떠났었어요. 네. 떠났다가, 유재두 선수에게도 네. 이제 여러 번 도전한 경험이 있죠.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유재두 선수한테 세 번을 도전해가지고 한 번은 KO로 지고 두 번은 판정으로 졌던 아주 그 어린 캐리어가 또 기술이 다양한 선수로서 손꼽히던 일본의 그 호프였었죠. 네. 오늘 주심은 우리 한국의 최영춘 씨고 지금 그 김진국 씨가 자체를 보고 있군요. 또 한 분은 네. 그렇고 그 일본에는 그 요시다라고 말이죠. 어느 분 일본에서 한 사람 자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건 동양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국내 심판만으로서는 심판 볼 수가 없고 네. 상대국의 심판이 꼭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정팔 선수 아직도 실마리를 풀질 못했습니다. 네 왼손 쭉 뻗어보는 캐시어스 나이토 박정팔 다가서겠습니다. 왼손 쭉 뻗은 상태에서 박정팔 다가서겠습니다. 자, 한 발. 박정팔 선수 한 발 적중시켰습니다. 높이 쪽. 선수가 그동안 8승 중에 8번을 KO시키듯이 네. 그 8번의 KO라는 것은 하루 순간에 이루어진 그 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노련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박정팔 선수의 저돌적인 공격 앞에 말이죠. 고목처럼 쓰러지는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넘어지는 소리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중계석에까지 네. 들릴 만큼 꽝 하고 울리는데 막바로 넘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말이에요. 상당히 충격이 크겠습니다. 그 링의 그 매트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 있는 것을 깔아놓기 때문에 머리에 그 뇌진탕은 일어나지 않게끔 돼 있는 거죠.